우리나라 증시에요. 블록빌 태풍이란 게 오고 있어요. 블록빌 태풍. 이제 시작. 7월 23일까지 어느 종목에서 얼마큼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꼭 알려드리려야 해서 지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사저널 2의 이승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려 해서 지금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장마철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막 태풍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태풍은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피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증시에요. 블록딜 태풍이란 게 오고 있습니다. 블록딜 태풍. 블록딜이 뭐냐면 저 대주주가 장이 시작하기 전이나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대량 매매로 이제 보유 물량을 대거 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파냐면 몇 프로 이제 할인해서 그러니까 도매로 넘기는 거예요. 도매로. 블록딜을 왜 하냐면 만약에 그냥 장 중에 팔면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래도 조금 싸게 도매로 넘겨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딜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블록딜 하고 나서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왜냐면 대주주가 현재 주가보다 싸게 주식을 팔았는데 당연히 그 주가가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블록딜을 피해야 돼요. 그걸 피해야 자기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격적으로 블록딜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7월 24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미리 이제 블록딜을 하려면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 그 제도로 바뀝니다. 의무적으로. 미국은 원래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록딜 사전 공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가 이제 팔려고 한다 지금. 그러면 나 블록딜 할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공시를 띄워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팝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거를 보고 아 이제 계속 들고 갈지 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무슨 말일까요? 7월 23일까지는요 예고 없이 블록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월 23일까지는 이전처럼 전격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7월 24일 이후에 뭐 기다려서 하겠어요? 아니면 그 전까지 바로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요. 블록딜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엔캠, 뭐 에코프로머티 이런 데서 지금 블록딜 막 계속 일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 7월 23일까지 어느 종목에서 얼마큼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단은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봤다가 7월 24일 이후에 해당 종목 다시 매수해도 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도 되고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만약에 투자한 종목에서 좀 이익이 났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약간 블록딜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현금화 하시고 7월 24일 이후에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블록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블록딜이라는 주체는 세 주체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너, 개인이죠, 개인. 두 번째가 이제 최대 주주. 이건 회사. 세 번째가 이제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주요 투자자.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 회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주 구성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너의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할 때 블록딜을 하게 되죠. 지분율은 충분히 높아요. 근데 현금화가 필요해요. 현금을 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블록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러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 상속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 해가지고 현금화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이제 오르다가 주춤했죠.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오너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대주주라고 했는데 최대주주 중에서도 이 물적분할로 상장한 회사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적분할이 뭐예요? 어떤 회사를 쪼개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걸 물적분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상장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지분율은 한 70% 80% 높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부 지분을 팔아도 경영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현금도 급한데 당장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LG 화학의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분율이 81.84%에 달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블록딜 해보려고 해외 투자자들을 알아봤다가 실패했다. 가격이 안 맞았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LG 화학도요 여러 컨퍼런스 콜에서 아 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놓고 밝힌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은 7월 24일까지 폭탄인 거예요 폭탄.
그리고 HD 현대그룹도 보시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 중간지주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이제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을 시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지분이 78%였는데 얼마 전에 3% 팔았어. 3%. 3,500억을 현금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가 폭락했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폭탄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예를 들어 물적 분할 후에 상장했다. 그래서 지분율이 한 70% 80% 된다. 뭐 최대주주. 모회사에. 이런 경우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특히 요새 그 SK나 카카오가 많이 이렇게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 3, 4년 전에. 근데 요새 SK그룹 어때요? 막 현금화 없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SK 계열사만 이렇게 뽑아왔는데 한번 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케미칼 지분이 67.8% 막 이렇고 SK IT 지금 뭐 메가칸이 많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지분율이 막 61.2%라고요. SK 바이오팜 어때요? SK 지주사죠. 예, 지분율이 막 64%. 이런 데는요. 지분 좀 팔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이 뭐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다. 그러면 지분을 팔면 약간 손해일 수 있죠. 배당금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잠재적 폭탄 후보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굳이 지금 들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되냐면 모회사가 아니라 주요 주주, 뭐 2대 주주, 3대 주주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은 IPO 기업에 투자했는데 의무보호하기로 보호예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있다가 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팔죠. 근데 상장 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가 있어요. 뭐 3개월 지나면 팔 수가 있고 이런 주주 구성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에코프로모티가 최근에 이제 블록딜 두 번 맞고 주가가 훅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대 주주가 블루런 벤처스라고 LG가 사이가 운영하는 그 벤처 캐피탈 유명하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당장 현금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블록딜 한번 맞을 때마다 훅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망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또 어디냐? LS 머티리얼즈도 얼마 전에 케이스톤이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가 내려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주주 구성을 살펴보세요. 당장 뭐 상장한 지 1년 뭐 안 되는 기업이 아니라 그 전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주요 주주가 지분율이 적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굳이 지금 위험한데 언제 어디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들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들고 있다가 뭐 블록들마저 주가 하락하면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거예요. 물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들고 계셔서 오를 수 있죠. 근데 리스크를 굳이 지고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 23일까지 일단 피하고 지켜보자. 그 다음에 매수를 선택해보자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승용 기자였습니다.